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로이 할라데이 이 선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자, 풀네임 해리 릴로이 할라데이. 그 우리 휴일 얘기할 때 헐리데이 그 철자는 매트 할리데이 그 출자고 할러데이 그 HALLADAY 할러데이 이렇게 로이 할러데이 이렇게 부르고요. 그 1977년 5월 14일에 태어나서 2017년 11월 7일 향년 40세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선수예요. 출신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이고요. 근데 콜로라도 로키스 안 갔다? 이 덴버 출신인데 콜로라도 로키스 안 갔어요. 신기해. 근데 그럴 만한 게 당시 로키스는 거의 신생 팀이었어요. 그리고 드래프트 1라운드 17번에서 블루제이스가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로키스를 안 가고 캐나다 연구팀인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가게 됐고요. 1998년에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고 그리고 2009년까지 블루제이스에서 뛰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말년은 이제 마지막 4년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보냈어요. 그렇고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하나였어요. 커리어 대부분이 진짜 투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성적이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왜 지옥이냐면요. 양키스 있죠? 레드삭스 있죠? 그리고 그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도 투수한테 친화적인 경기장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볼티모어 오리어스 캔튼 야즈 타자들한테 유리하기도 유명하죠. 그리고 템파베이 레이스 트로피카나 필드 거기도 투수들 거기는 그나마 좀 약간 그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투수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경기장은 동부장이거든. 자 그렇구요. 그 진짜 그 양키스하고 레드삭스 견제한다고 다른 팀들도 이제 다막 투자하고 따라 보고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는 진짜 죽음의 지구예요 투수들한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라데이는 엄청난 이닝 소화 능력에 그 구종도 다양하고 제구력도 좋아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꾸준해. 건강할 때는 부상이 좀 자주 와서 그렇죠. 그래서 통산 성적은 그 203승 105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38. 근데 한400몇 경기 나왔거든요. 2749와 3분의 1이닝이나 넣었고요. 근데 탈삼진 비율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2117 탈삼진. 그래서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6.93개. 그러니까 뭐 닥터 케이 수준까지는 아닌데 많이 잡는 편. 그냥 던지다 보면 삼진 잡는 투수예요. 대신에 9이닝당 볼넷 비율이 1.94개밖에 안 되고요. 삼진 대 볼넷 비율이 3.57. 뭐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완투가 무려 67경기가 있어요. 여기서 임팩트가 큰 거예요. 완투형 투수였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정말 본격적으로 선발 투수 커리어가 시작된 듯 보였지만 그 이제 1998년에 데뷔했고 두 번째 경기인 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사고 칠 뻔했어요. 노히터 게임 할 뻔했는데 9회에 솔로 홈런 맞고 노히터는 날리고 완투에 만족을 했어요. 그리고 점점 좀 이제 읽히기 시작했고 2000년에 4승 7패 10.64의 평균자책점이 나오니까 팀에서 프런트가 충격을 먹은 거야. 그러면서 로이 마이너 갔다 와. 로케이션 싹다 바꾸고 와. 그래서 투구폼을 완전히 바꿨어요. 참고로 할라데이의 롤모델이 마이크 무시나였어요. 마이크 무시나가 몇년 선배예요? 하여간 원래 이때까지는
할라데이는 포심하고 너클 커브, 오버핸드 딜리버리로 던지는. 그러니까 오버핸드 딜리버리는 진짜 이렇게 팔 던져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던진 다음에 보통 나는 이렇게 쓰리쿼터 던지거든요. 쓰리쿼터 던지는데 마이크 무신아는요, 요 위에서 던져요. 요 위에서 내리꽂아요. 무신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할라데이가 요 폼에서, 그러니까 거의 뭐요 각도에서 던지다가 이제 요 각도로 내렸어요. 팔을 요 각도로 내려서 던져.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리그 수련을 끝내고 다시 올라오니까 2001년에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초반으로 많이 좋아졌어. 그리고 2002년에 19승, 2003년에는 22승 7패로 사이영상. 근데 이때 거의 260이닝을 넘게 던졌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상으로 좀 많이 못 던지긴 했는데 2006년에는 다시 뭐냐? 2006년 때부터 다시 이제 좀 건강할 땐좀 많이 잘 던졌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할라데이가 무려 930과 3분의 1이닝을 던졌어요. 시즌 평균 233이닝이야. 근데 2006년에요. AJ 버넷이 블루제이스로 왔었잖아요. 배고프면 뭐 드세요? 자, 2007년에 AJ 버넷이 양키스로, 아니,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왔었다가, 근데 문제는 AJ 버넷이 양키스로 이적한 이후 2009년에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라네이가 자기는 왜 계속 우승을 못할까?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2009년 시즌이 끝난 다음에 트레이드가 되면서 무려 네 팀이 뭐냐, 트레이드를 했어요. 대형 블록버스터 트레이드가 일어나는데, 이때 시애틀 메이너스로 클리프 리가 갔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필리즈에서 시애틀 메이너스로 클리프 리가 갔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즈로는 할라데이가 갔어요. 뭐 그렇다 그래요. 자, 그래서 2010년에 할라데이가 필리즈로 갔는데 문제는 엄청난 활약이었어요. 5월 29일에 플로리다 말린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역대 20번째 퍼펙트 게임을, 그것도 1대0 스코어로 퍼펙트 게임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시즌 최종전에서는 그러니까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는 뭐냐, 우승 기념 완봉승을 했어요.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 신시내티 레즈하고 디비전 시리즈 하면서 할라네이가 2010년이 되어서야 포스트 시즌 처음 나갔는데 포스트 시즌 데뷔전에서 포스트 시즌 노히터 게임을 달성을 했어요. 네. 하지만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가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월드 챔피언이 됐죠.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2010년, 10년이 되게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이었는데, 그 2010년 포스트 시즌, 그때 할라데이가 포스트 시즌 노히터 게임을 달성한 날인 그 같은 날에 팀 린스컴도 포스트 시즌 데뷔였거든요. 2008년하고 2009년에 사이영상 먹고, 2010년이 포스트 시즌 데뷔였는데, 할라데이는 노히터 게임, 그리고 린스컴은 아마
한 14K인가? 14K인가 잡고 완봉승했을 거예요. 하여간 둘다 괴물들이었지, 그때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라데이의 노이터보다는 린스컴의 그 완봉승이 더 임팩트가 컸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2010년에도 21승 10패, 250과 3분의 2이닝, 평균자책점 2.44, 완투 9번이나 해가지고 또 사이영상을 만장일치로 먹었어요. 만장일치 사이영상을 수상했어. 그리고 2011년에 그때 내셔널리그가 커쇼가 처음으로 사이영상 받았을 때, 그때 2011년에 벌렌더가 트리플 크라운으로 만장일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커쇼는 이때 트리플 크라운인데도 만장일치를 못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1위표 그 일부가 할라데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커쇼가 만장일치를 못했어요. 그렇고요. 그 뭐냐? 그래서 2011년에 필리스가 5년 연속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했죠. 2007, 2008, 2009, 2010, 2011. 2007년에는 그 콜로라도 로키스하고 디비전 시리즈에서 스윕으로 깨졌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필리스가 그때 콜 해머스가 월드 시리즈 MVP 됐었죠. 그리고 그 우승했고, 2009년에는 그때 박찬호 있었을 때 양키스가 우승했죠. 그리고 2010년 그랬고, 2011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가을 좀비인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하고 붙었는데 1차전에서 절친인 크리스 카펜터하고 맞대결해서 이겼어요. 근데 5차전에서 또 붙게 됐어. 근데 이때 할라데이가 8이닝 1실점 했는데도 패전 투수가 됐고요. 그 뭐냐, 크리스 카펜터가 1대0 완봉승을 거뒀어요. 참고로 이때 크리스 카펜터는 포스트 시즌에서 무려 6경기를 등판을 했어요. 그 디비전 시리즈 2경기, 챔피언십 시리즈 1경기, 그리고 월드 시리즈 1차전, 5차전, 7차전, 1, 5, 7차전 모두 선발이었는데, 그때 7차전에 선발이 가능했던 이유가 원래 6차전을 하기로 했던 날 비가 와가지고 하루씩이 늦춰진 거예요. 그래서 7차전 때 3일만 쉬고 나온 거야. 그 3일만 쉬고 나온 바람에 카펜터는 그 이후 몸이 망가져서 얼마 못 뛰고 은퇴를 했죠. 자, 그리고 그 2012년 할라데이가 어깨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 2012년 통산 199승으로 시즌을 마쳤어요. 자, 그렇고 그 원래 트레이드 뒤에 추가했던 연장 계약에는 2014년에 실행할 수 있는 베스팅 옵션 조건이 있었거든요. 2012년에 225이닝, 2012년과 2013년 2년 동안 415이닝, 그리고 2013년 종료 시점에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기.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했어야 됐는데 이미 2012년에 이닝은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팅 옵션은 실행을 못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그 할라데이가 2012년에 어깨를 다치면서 그 구속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안 그래도 급격히 부상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2013년 시즌이 개막하고 나니까 전성기에 비해서 구속은 떨어지고, 그리고 뭐냐, 그나마 4월 14일에 마이애미 말린스 원정 경기에서 다행히 거의 약팀을 상대로 이겨서 시즌 통산 200승은 채웠어요. 8이닝 1실점 던졌고요. 마지막 투혼이었죠, 거의. 그리고 랜스 닉스가
결승 홈런을 그 날리면서 할라데이를 승리 투수로 만들어 준 거예요. 팝헤븐이 세이브 지켜줬고. 해서 그 필리스는 스티브 칼튼 이래 처음으로 커리어 200승 투수를 만들어냈고요. 그 이후 다시 어깨 부상으로 네 60일 부상자 명단 들어갔고. 자, 30대 후반의 어깨 부상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라데이는 결국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 시속 90마일을 회복을 못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퀄리파잉 오퍼도 못 받았고요. 당연히 베스팅 옵션도 안 됐고 퀄리파잉 오퍼도 안 됐고, 거기에다 등부상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을 팀을 못 구하게 되면서 12월 10일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은퇴식은 이제 고향 그 친정팀 가서 치르고 싶어서 블루제이스하고 하루짜리 계약 맺고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17년 11월 7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파스코 카운티 멕시코만에서 이제 비행기를 개인 비행기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사고가 어떻게 났냐면요, 경비행기가 추락 당시 상황 그 영상이 있었어요. 수륙 양용 비행기였는데요, 비행기가 100피트 상공에서 수면 5피트까지 강하했다가 다시 올라가. 여러 번 반복하니까, 이거 심상치 않다. 그리고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해버렸어요. 근데 이미 할라데이는 사망 상태였다는 거.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사고 한달 전에 그 아내하고 찍었던 영상이 공개가 됐대요. 원래 할라데이의 아내는 로이 경비행기 사지 말자, 응? 했는데 남편이 원래 로이 할라데이가 아빠가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였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원래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야구를 배우면서 좀 이게 멀어졌었는데 은퇴하고 다시 꿈을 이루고 싶어서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땄었어요. 자격증을 땄는데, 그리고 이제 연습 차원에서 비행기를 연습을 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2018년 시즌 개막전 때 할라데이의 추모 행사가 열렸고, 32번은 영국 열번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때 그 할라데이의 시신은 부검을 해봤어요. 부검을 해봤더니 모르핀이 검출이 됐다 그래요. 왜냐면 이 모르핀이 처방용 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르핀 약 성분이 왜 검출이 됐냐면요, 그 할라데이가 선수 시절 때 너무 부상을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깨하고 등하고 이 부상 치료 때문에 꾸준히 그 모르핀 그 약을 처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방을 받고 있었고, 그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행기를 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처방용 이 모르핀이에요. 이약 자체가 수면 성분이 좀 있어요. 원래 우리 여러분들 그 아플 때약 먹으면요, 원래 약 먹으면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약 먹으면 쉬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약 먹고 쉬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약 먹으면요, 약 먹으면 좀그 수면 성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약 먹으면 졸려요, 솔직히.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사실 할라데이는 그 이제 이 이제 뭐냐 원래 좀막 2004년 2005년 그때 막 부상 엄청나게 당할 때그 자기한테 안 맞는 슬라이더를 버리고 커터를 던졌거든요. 그 근데 문제는 이제 제대로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본인한테 맞지 않는 그립을 쓰면 팔꿈치에 무리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상 이후 그 커터를 봉인을 했다가 2007년에 백업포수한테 새로운 그립을 전수받아서 다시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더는 완벽하게 버리게 됐고요. 그래서 포심, 커터,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네 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근데 체인지업은 많이 안 던졌고, 그래서 포심, 커터, 커브 강력한 구위를 앞세웠고, 근데 문제는 그 새로운 파이어볼러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면서 할라데이는 약간 이제 포심 페스티벌 내 포심은 이제 한계인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제 공략하기 쉬운 포심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때 투심 페스티벌을 추가하게 돼요. 이때 투심 페스티벌을 추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사이 영상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에는 또 체인지업 비중을 끌어올렸어요. 체인지업을 많이 끌어올려서 구속 떨어지는 걸또 커버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커리어 내내 빠른 공의 구속이 보통 시속 92.5마일 정도는 나왔었는데 그 문제는 그 이후로 평균이 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빠른 공의 스토프가 떨어지면서 이제 다른 다양한 구종들로 뭔가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원래 투수들 대부분 피칭의 근간은 빠른 공이에요. 빠른 공이 기본인 거예요. 뭐 이상한 부진은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완투형 투수였던 할라데이는 그 피로가 너무 한 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고 그 얼마나 그 할라데이가 완투를 그 많이 했냐면요. 현재 현역 투수들 중에 그 완투 투수들이 얼마나 완투를 했냐면요. 자, 바톨로 콜론하고 시시 사바시아가 완투가 38경기예요. 근데 이제 콜론도 내년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시 사바시아는 올해까지만 뛰고 은퇴한다고 했거든요. 참고로 사바시아는 지금 커리어 246승인데 아마 그냥 현실적으로 250승까지만 아마 채우고 은퇴를 할것 같아. 300승은 못하게 됐죠, 사바시아는. 그리고 펠릭스 헤르난데스가 완투가 25경기가 있어요. 근데 펠릭스 헤르난데스는 시애틀 메이너스가 너무 약할 때 계속 에이스를 뛰어가지고 커리어 168승밖에 안 돼요. 2005년에 데뷔했는데. 반면 2008년에 데뷔한 클레이튼 커쇼가 지금 153승이거든요. 커쇼가 지금 완투가 25경기인데 문제는 커쇼도 최근 몇년 동안 몸이 계속 아파가지고 제가 보기엔 커쇼 300승은 조금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커쇼도 이제 30대거든요. 300승은 힘들 것 같아, 커쇼도. 그리고 그나마 지금 300승 가능성이 높은 투수가 저스틴 벌렌더인데 지금 204승이거든요. 벌렌더가 완투가 24경기예요. 그리고 제임스 실즈 23경기 완투인데 실즈가 지금 145승. 그리고 커리어가 요즘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그리고 아담 웨인라이트는 네, 이제 몸 상태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존 레키도 이제 완투가 18경기밖에 안 돼요.
근데 곧 은퇴해야 될것 같고, 자니 쿠에토가 완투가 17경기에 커리어 125승인데, 쿠에토가 그렇게 임팩트가 좋은 투수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쿠에토 125승, 해멀스 156승, 코리 클로버 아직 96승이에요. 클로버가 벌써 완투가 17번이거든요. 그리고 잭 그레인키가 187승인데 완투가 16번. 자, 그레인키가 지금 30대 중반이 이제 아마 될 거예요. 그레인키도 300승은 조금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매디슨 범가노는 가능성이 있어요. 커쇼보다 어려. 89년생인 거야. 근데 범가노가 이제 아직 110승이거든요. 맥케인 104승밖에 안 했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존 레스터 177승. 아직 레스터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러네요. 그 정도 선수들이 약간 가능성이 있는, 그 300승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한번 좀 찾아봤어요. 맥스 슈어저는 나이가 좀 많아서 300승은 힘들어요. 그 슈어저도 은근히 완투가 없어. 브랜든 백화신 은퇴했고. 뭐 그러네요. 어쨌든 할라데이만큼 그렇게 임팩트 있던 선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할라데이는 향년 40세에 명을 달리했으니 안타까운데, 그 부인이 이제 대신 소감을 발표하면서 이제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하면서 막 울었다 그래요. 뭐 어쨌든 명예전당 헌액식 내년에, 올해 7월에 입회식도 아마 가족들이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족이 아마 대신 참석할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자, 여기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편, 에드가 마르티네스 편으로 가도록 할게요.